둘, 셋, 찾았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유아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아이돌 드라마 공작단을 시청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일단 우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오마이걸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 노래 살짝 설렜었나, 따따따따.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 유아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럼, 안녕! 아니 솜이야. 솜이 머리 잘랐다. 아니. 첫피야? 첫피? 진짜 귀여운데 근데? 귀여워. 어, 귀여워. 뺏어. 근데 계속 보게 돼. 넌 뭐야? 아니 왜 자꾸 귀찮게 해? 이런 걸 멀티플레이어라고 하나? 무섭게도 썼어? 그만하라고! 더 이상 그쪽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죽기 부리끼시여. 저 잘했나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처음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연기를 좀 알려달라, 가르쳐달라.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예, 그 조그마한 원리만 알면, 그것만 알면 되는데 과학적인 원리예요. 이렇게 치면 하고, 이렇게 치면 아프죠? 예? 아프면 아프다. 어떤 상황이든 반응하는 것이죠. 그걸 꾸며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런 원리. 그 원리 하나만 기억하고 임하면 어떤 연기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좀 건방져도 돼요. 아이, 잘했어요. 이건 뭐야? 이 손은 약간. 이건 건방진 게 아니에요. 네, 약간 이런 건데. 즐거운 자. 수업이라기보다도 저는 놀이식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1분 스피치인데요. 자기의 이야기를 그냥 너무 가식 없이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별량부터 그럼. 아, 저부터요? 네. 와, 지금 너무 두근두근량. 전에 50초쯤에 제가 이렇게 한번 손짓을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시작. 저는 원래 꿈이 이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 아니었는데 근데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게 돼서 너무 좋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싶고 그런 사람이 저도 되고 싶고요. 누구 되게 꼬르륵 하는데 그런 사람이 저도 되고 싶고요. 누구 되게 꼬르륵 하는데 저는 배가 되게 고프네요. 근데 일단 이렇게 또 여섯 명의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좋고요.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마마무 문별도 그리고 저 사람 문별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주 아주 잘. 와, 무슨 말을. 네, 잘. 아, 문별량이 누구 했으면 좋겠다. 저 락커 슬기. 슬기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꼬르 소리가 났는데 배가 고픈 건지 배가 아픈 건지 살짝 잘 모르겠지만 네, 오늘 촬영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한 7년간의 연습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데뷔를 했는데 레드벨벳 멤버들과 데뷔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좋고 또 이렇게 아이돌 공작소에 나와서 이제 멤버들, 새로운 멤버들을 얻어서 너무나도 좋고요.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누굴 해볼까요? 솜솜? 오늘 바지가 좀 잉어 같아요. 좀 잉어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패션이고 이렇게 언니들 일주일 만에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요. 선생님도 뵈서 너무나도 좋고요. 연기에 미숙하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기억과 추억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자, 다음 분을 은혜 언니, 디애나 씨 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제 요즘 최대 고민은 아이돌 드라마 공작단인데요. 저는 제가 살면서 말하는 예능에 나올 거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집에 가서 진짜 진이 다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두통약도 먹고 그게 어머머 필수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장 긴장되는 그런 촬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촬영 전날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밥은 잘 먹고요. 그리고 단원분들이 되게 열심히 친하게 나 많이 말하고 뒤에 얘기가 아쉽다. 룰이 있어. 네. 다음 저 수정이. 아 눌러주셨어. 네 준비 시작. 제가 데뷔한 지 이제 2년 반이 됐는데 드라마도 찍어보고 싶었고 이제 예능도 찍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찍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또 연기 수업도 너무 배워보고 싶었는데 선생님께 좋은 수업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는 제가 든 생각은 이제 버킷리스트에 많은 적어놨던 것을 하나하나 이루고 있어서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다음. 연기는 뭔가 또 다르게 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인 것 같아서 뭔가 색다른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너무 삼겹살이 먹고 싶은데 지금 일주일째 못 먹고 있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요. 오늘 밥 먹는 자리가 삼겹살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왔는데 또 샐러드 뷔페라 해서 너무 속상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이제 마지막 분이신가요? 마지막, 네. 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사실 아직 사투리를 고치지 못했어요. 사이다를 사이다라고 하고 월요일을 월요일이라고 하고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하고 그래서 사투리 고치는데 좀 열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IVAC땡이라는 그룹, 말도 안 되는 그룹으로 활동을 했고요. 저도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감사합니다. 이게 표가 남은 건데. 감사합니다. 더 듣고 싶었지만 감사하시다고 하셔서 아저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요. 연기를 이렇게 하시려면 이제 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대사를 이제 상대방하고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이제 그 오감입니다. 둘셋씩 짝을 줘주세요. 둘이 손을 잡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좋아. 손은 되나요? 네, 오, 그렇죠. 오. 잘하셨어. 네? 저게 안 되겠네. 네? 저게 안 되겠네. 미치겠다. 저게 안 되겠다. 이쪽으로 다 들어가세요. 맞아. 오, 대박. 네, 잘하셨어. 자, 우리 그러면 다 같이 해볼까? 와, 다 같이면 훨씬 힘드실 텐데 더 모이자. 모여서 한번 해볼까요? 되나 안 되나? 자, 하나 둘 셋면 같이 이렇게 하는 거야? 엉덩이 들어야 돼요? 하나 둘 셋.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돼. 안 되나 봐. 이게 안 돼. 안 된다. 목을 잡고 이렇게 해보세요. 어깨도 가고 이렇게 일어나고. 어떻게 되지? 이거 방법은 있습니까? 네, 여러 방법. 이거 방법은 있습니까? 네, 여러 방법. 그러네. 이 방법은 저도 생각해보지 못했네. 아니다. 이렇게 건너편이 잡아야 돼. 건너편 사람 잡아. 건너편. 잡아. 이렇게? 하나, 둘, 셋. 안대를 드리겠습니다. 안대는 절대 풀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짝의 손만 잡으세요. 여기저기다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둘이 손을 잡고 서 계시면 돼요. 알겠죠?
아, 이번에는 어렵다. 누군가가 한 명이 안대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코에다 손을 갖다 댈 거예요. 코? 그래서 그 사람만의 특유한 향을 기억해냈다가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아, 이해되셨나요? 네. 자, 누가 먼저 한번 제가 한번 써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 좋아요. 용기 있는 이 모습. 누가 내음을 주인공을 할까요? 네, 좋아요. 자, 이제 이 내음을 기억하시면 돼요. 네, 내음만. 2초, 3초, 5초. 자, 이제 이 내음을 찾으세요. 자, 이 손이 이 내음일까요? 아니요. 네. 아니요.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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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디 있어요, 선생님? 여기 가까이. 아는 것 같은데. 어디 있어요? 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시 한 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이거 어쩌죠? 지금 몇 번 지나갔어요? 오 마이 갓. 잠깐만 이 친구인 것 같아요. 네네 이 친구인 것 같아요. 네네네 플루트요? 네 그렇죠. 플루트요? 네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 어머. 아니에요. 그쵸. 세 번마다. 세 번 세 번 지나갔어요. 세 번 세 번 지나갔어요. 이 놀이로 인해서 오감을 좀 더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재밌고 잘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실까요? 네. 자, 이번에는 종이로 소개하는 나라는 놀이예요. 종이를 어떻게 변형을 하던 혹은 종이에 그림을 그리던 그 종이를 딱 보면 아, 나 같다. 예, 이 종이는 나다. 지금의 내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작품을 한번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는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을 그렸는데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거든요. 멍이라고 써 있는 거 같아요. 딱 은혜다. 딱 은혜. 제가 멍을 잘 때려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항상 생각을 하면 생각이 너무 좀 안 좋게만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야지 하면서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이 깊어지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멍 때리고 또 깊어지려고 하면 멍 때리고 거의 하루 종일 멍한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드는 고민들 뭐 제가 하고 싶은 거 춤이랑 뭐 노래 그리고 언어 같은 걸 너무 잘하고 싶어서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항상 그런 게 고민이 되게 많이 들고요. 항상 평상시에 뭔가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힘들어요. 즐겁게 웃고 있지만 깊이 친해지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외로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제 자신을 표현해 봤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지목을 하면 되나요? 소희. 아, 저는 아, 뭔가 창피. 생각을 쓴 게 아니라 저 하면 떠오르는 게 그냥 개구리가 생각이 나서 팬분들이 제가 눈이 커가지고 항상 개구리다 사진을 올리면 퀵구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개구리를 만들어봤어요. 나로 이게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안 움직이네? 안 움직이네? 네. 자신의 모습이 그냥 개구리다. 네, 개구리. 개구리다. 네, 개구리. 다들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생각을 얘기하네. 아니야. 그 아주 좋아요. 예. 자, 다음. 저는 뾰족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내가 앞으로의 미래도 그렇고 좀 뾰족해서 상처도 너무 많이 준 적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달처럼 둥근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항상 이렇게 뭔가 달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 위에 이제 제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냥 달처럼 둥글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지금의 저의 생각이에요. 저는 제가 하트를 접었는데요. 상대방을 좋아하고 옳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일을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사랑 넘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네, 이렇게 하트를 접어보았습니다. 네,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먼저 저는 나비를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 나비처럼 자유로워지고 싶고 뭔가 예쁘기도 하고 날아가면서 뭔가 그런 계속 뭔가 샤랄라랄한 뭔가를 뿌려줄 것만 같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어요. 저는 이런 그림으로. 네. 저는 일단 제 지금 현실적인 고민이 제 앞머리를 표현해봤어요. 제 앞머리를 표현해봤어요. 이렇게 반 접어서 제 상상력을 이렇게 발휘해서 제 앞머리를 그려봤는데요. 저의 약간 최종 꿈 목표는 혼혈이니까 한국을 좀 더 알리고 싶은 그런 게 항상 있었어가지고 진짜 30대 중후반 때 외국을 나가서 이제 연기를 하면서 한국을 좀 알리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해요, 선생님. 뭐? 갑자기 결론은? 배우는 너무 솔직해야 되고 꾸밈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꾸밈 없고 솔직하면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각들이 많이 이렇게 숨겨지고 잘 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그걸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즉흥극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즉흥극은 형식은 이런 거예요. 누가 한번 해볼 용기가 있으신 분 계세요? 해볼까요? 좋아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앉아 계시겠어요? 서 계시겠어요? 제가 앉아 있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와. 요쪽 끝에 머리는 잘 다듬어지신 것 같아요. 그쵸? 거기 좀 만지지 말아주실래요? 거기 좀 예민해가지고. 아, 그러면 네. 어느 쪽을 제가 잘라드릴까요? 앞머리 좀 자르려고 하는데. 아, 못 들으셨어요, 아까? 아니. 근데 뒤쪽이. 아, 여기 되게 이상하네. 아, 저 갈게요. 아, 저 갈게요. 자, 아니, 잘하셨어요. 근데. 이 게임은. 네네. 앉은 사람은 무조건 앉아있어야 되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어요? 네. 어? 여기 2-3 제자리인데요? 네? 2-3 여기 제자리. 여기 3-3인데. 아니, 보세요. 2-3인데. 3-3이잖아요. 2-3. 아, 안경을 놓고 오셨구나. 제가요? 네. 안경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저 3-3이라고. 갓! 여기까지. 네, 잘하셨습니다. 네, 뭐 상황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끼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앉아 있겠습니다. 네. 저 공격해볼게요.
솜이 나와있다, 솜이. 에헤이. 솜, 똥! 네 밑에 똥 있어, 똥! 없어? 똥 있어! 냄새 엄청 나잖아. 내 냄새인가 봐. 너 똥 샀어? 아니, 똥은 안 샀는데. 야, 너 아니, 너 바지 묻어. 지렸다고 하네. 네, 두 분 다 아주 재치 있게. 아, 잘한다. 재치 있게 아주 잘한다. 다음 팀 한번 볼까요? 제가 앉겠습니다. 뭐 앉는 게 편하게. 내가 서겠습니다. 뭐야, 너 좀. 언니, 우리 오랜만에 촬영 일찍 끝났어요. 너무 좋다. 언니 이제 뭐 할 거예요? 아, 나 여기 계속 앉아 있으려고. 아, 진짜? 언니 여기 앞에 떡볶이집 새로 생겼대요. 우리 떡볶이 먹어 갈래요? 아, 근데 나 요즘 다시 다이어트가 좀 못 먹어. 진짜 다이어트? 그럼 언니 고기는 괜찮대. 삼겹살 먹으러 갈래요? 아, 언니 삼겹살 먹으러 가자. 지정아! 여기 앞에 진짜 맛있는 데 있는데. 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볼까? 자, 앉아봐. 앉아봐. 자, 머리를 들어봐. 자, 눈을 감고. 아, 냄새가 난다. 그치, 삼겹살. 아니, 난 씹고 그치? 싶어. 어우, 수정아. 씹고 싶어. 너 입에 지금 삼겹살 있다고 생각하면 삼겹살 있어. 나 빨리 가자. 수정아, 수정, 그럼 우리 내일 갈까? 나 여기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돼, 오늘. 아니, 그러니까 내일. 아니, 예능 촬영이잖아요. 네. 아, 이게 어려워. 자, 다음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쓰겠습니다. 기대된다, 쓸기 언니. 나 방어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멍 때려, 그냥. 사람은 그냥 말, 너는 말해라, 아유, 나는. 뭐라 그랬어? 야, 은혜야. 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촬영 가야지. 저 촬영 가야지.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다 감독 다 기다리고 계셔. 너 촬영하려고. 아, 저 오늘 촬영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쉬려고. 지금 사장님도 와 있어. 너 지금. 아, 대표님이 너 찾으시는 거 내가 들었는데. 빨리 가야지. 뭐 하는 거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지금 빨리 가야지. 너 지금 방송 펑크 낼 거야? 방송 펑크 낼 거야? 아니요. 너 방송 펑크 내고 싶어? 야, 우리 그룹 다 끝나. 야, 우리 혼난다. 너 어떡해. 조금만 앉아있다 가면 안 돼. 조금만 앉아있다 가면 안 돼. 조금. 언니, 나랑 같이 조금만 앉아있다 갈까요? 지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무슨 소리야. 안 가요, 무슨 소리야. 지금 다 선생님들 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언니가 늦으면 아마 안 할 거예요. 선생님들 지금 기다리시냐니까? 야, 우리 지금 늦었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 지금 뭐 하러 가? 와, 여기서 더 몸살하겠어요. 네, 잘했어요. 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제 기본적인 놀이부터 간단한 즉흥극들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한 분씩 얘기 좀 들어볼까요? 저는 되게 신선하고 더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무서운 감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몸으로 뭔가 이렇게 같이 웃으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 걸 겪어보니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때문에. 저는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스케줄이 있어서 학교를 잘 못 가다 보니까 항상 저번에 배운 수업을 급하게 듣고 계속 그냥 쫓아가려고만 하다 보니까 연기에 대한 욕심은 있었는데 흥미는 되게 많이 떨어진 상태였단 말이에요. 오늘도 연기 수업한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살짝 좀 두려웠거든요. 또 이렇게 막 쫓아가려고 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생각하지도 못한 수업을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하고 다시 한번 저는 흥미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연기라고 하면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본을 보고 진짜 연기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것 같이 느꼈었는데 그게 사실은 나 자신이고 내가 하는 것이 곧 모든 게 지금 다 연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할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아 지금 수정이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연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제 안에 뭔가 편견을 깨준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이. 그 너무너무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아, 그래요. 네.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것이 뭐 연기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실제 촬영이 들어가도 이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네, 지금과 같은 여러분들의 패기와 젊음으로 임하시면 그렇게 크게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연기하실 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